도수 치료를 하다 환자의 인대를 손상한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30일 광주지법은 A씨가 모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A씨는 허리 꼬리뼈 통증으로 B씨의 병원을 찾아 도수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물리치료사는 A씨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꼬리뼈를 펴는 미추교정과 함께 삿골 부위를 손으로 압박하는 치료를 진행했는데요. 이후 A씨는 통증을 겪었고 다른 병원을 찾아가 보니 오른쪽 고관절 서해 인대 염좌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A씨는 물리치료사의 과실로 다쳤다며 치료비 249만 원과 위자료 1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기록을 토대로 치료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상태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않았다. 필요 이상의 물리력이 가해져 A씨를 다치게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미추교정은 꼬리뼈 골절 위험, 다리 신경마비, 신경통 발생의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어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그 누구도 A씨에게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치료비 합계액의 70%와 별도 위자료 40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